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환도 의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분야의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서동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랑받는 조직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주황색 입은 119더라고요. 119. 저는 최소한 전남에서는 우리 민간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단체는 우리 초록색 조끼의 새마을 분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늘 낮은 데서 봉사하시면서 어두운 데 살피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전남이 더 따뜻해지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순천인데 우리 순천에서 우리 분야의 회원들 활동을 보시면은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주간에는 이게 반찬들 나눠가지고 반찬들 준비해서 예, 반찬 나눔을 하지. 예, 좀 있으면은 이게 그 김장철 또 김장 준비하셔야지. 저녁에는 또 밤범 순찰을 하시지. 작게는 마을부터 크게는 전남까지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을을 지키고 전남을 지키는 그런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와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그동안에 참 어렵던 시기 겪고 있는데 회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회포도 좀 푸시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하시고 어려운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랬던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